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블 읽어주는 남자 마블 리더 마틴입니다. 아, 오늘 제가 앤트맨 앤 와스프 프렐류드 2권을 구매를 했는데요. 2권 마지막까지 내용을 훑어본 결과 앤트맨 영화에 내용을 요약해놓은 거더라고요. 끝부분까지 뭐 별다른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계속 이것만 다룰 수는 없겠다 싶어서 네, 오늘은 진도를 좀 많이 나가볼까 합니다. 저번 시간에 스캇이 수트를 훔치는 장면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처음으로 그 수트를 입고 스캇이 겪게 되는 여러가지 사건들과 이 모든 게 다 행크핌의 작전이었다라는 내용, 그리고 스캇이 앤트맨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살펴보고요. 신호 교란기를 훔치기 위해서 어벤져스 타워에 잠입하기 전 장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앤트맨에 대한 스포가 아주 많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 짤에 제가 드립을 좀 쳐놨는데 눈치 좀 채주세요. 그럼 마블 리더 시작합니다. Why would you lock this up, old man? 아, 이거 왜 이렇게 잠궈놓은 거예요, 영감탱이가? This is so weird, I wonder. 아, 이거 진짜 이상한데. What do these triggers do? 아, 이 버튼은 뭐 하는 거지? 네, 트리거. 총의 방아쇠에도 트리거라고 하죠. 여기선 간단하게 버튼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Nothing. 뭐 아무 뭐 효과도 없네. 그랬는데 하면서 네, 작아지죠. 그리고는 갑자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행크 핌이 얘기하는 거고요. The world sure seems different from down here, doesn't it, Scott? 그 밑에서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지? What? Who said that? 어, 누가 얘기하는 거야? Luis, down here, buddy. 루이스, 나 여기야. It's a trial by fire, Scott. Or in your case, water. 여기서 이 trial by fire라는 것은 하나의 idiom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사람의 강함이나 인내력 같은 걸 테스트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루이스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행크핌 같은 경우에는 고급스러운 말들을 많이 쓰고 뭐 어디서 차용도 해오고 그렇게 하는데요. Trial by fire라는 말을 이용해서 스캇의 경우에는 trial by water라고 지금 말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연 어떤 trial by water인지 영화에 나왔던 장면으로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물에 휩쓸려서 한번 넘어진 다음에 하수구로 이렇게 밀려서 떨어지게 되고요. 그랬더니 뭐 클럽으로 왔어요. 막 사람들의 발에 밟힐 뻔하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다가 청소기에 빨려 들어갑니다. 청소하다 보면 개미 이런 거 빨려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리고 쥐한테 잡아먹힐 뻔하고 그러다가 튕겨나가서 결국 차 위에 떨어지게 됩니다. 와, 이거 계속 입었다가는 죽겠구나 싶어서 다시 돌려주러 가죠. 근데 거기서 경찰에게 잡힙니다. This is the place they called in, but I don't see signs of a burglar. 여기 신고 들어온 데인데 뭐 딱히 도둑 든 것 같지 않은데. 네, 신고도 행크핌이랑 지금 호프랑 짜고 신고를 한 거예요. 스캇이 수트를 돌려주러 올 줄 알고 Get down on the ground. 네, 엎드려 뭐 이런 얘긴데 지금 뭐 무릎 꿇어 이런 표현으로도 지금 같이 쓰이는 거죠. 지금 그림 보시면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습니다. You are under arrest. 너 체포됐다. No, I didn't steal anything. 저 아무것도 안 훔쳤어요. I was returning something I stole. 제가 훔쳤던 거 돌려주러 온 거예요. 네, 이렇게 구치소에 잡혀 들어가게 됐는데 행크 핌이 변호사인 척을 하고 찾아오게 됩니다. I told you I'd be in touch, Scott. 내가 다시 연락할 거라고 얘기했지. Oh, it's you, sir. I'm sorry I stole the suit. 아, 수트 훔쳐서 아, 죄송해요. Maggie was right about you. Maggie의 생각이 옳았구만. No wonder she's trying to keep you away from Cassie. 야, 이러니까 Maggie가 너를 캐시한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야. The moment things get hard, 일이 힘들어지면 you turn right back to crime. 넌 다시 범죄에 손을 대잖아. Second chances don't come around all that much. So next time you think you might see one, I suggest you take a real close look at it.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라는 건 잘 찾아오는 게 아니니까 기회가 올 때 잘 잡아 봐라, 이런 말이 되겠네요. Now you can either spend the rest of your life in prison or go back to your cell and await further instructions. 자, 어떻게 할 텐가?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이제 썩을 것인가? 아니면 구치소에 돌아가서 내 다음 지시를 기다릴 텐가? 여기서 either A or B라고 나왔어요. A 또는 B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여기서 안 기다리면 뭐 방법이 있나요? 지금 돈 없어서 사랑하는 딸도 못 보죠. 매기는 막 아파트 없고 일자리도 없고 막 그러라고 면박 주죠. 근다고 뭐 여기서 도망을 갈 거야 어쩔 거야? 그냥 기다려야지. 그랬더니 개미들이 수트를 갖고 왔어요. Scott, these are my associates. Scott, 우리 아군이라네. Put your foot on the central nod and mount the thorax. 영화에서는 이제 개미의 등에 올라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How safe is? 네, 얼마나 안전한가요? Just get on the damn end, Scott. 네, 짜증나죠? 막 말하는데 계속 되묻고 막 그러니까. 급해 죽겠는데 말이야. 아, 그냥 타라고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또 개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nod라는 부분은 저기 마디 부분이에요. Put your foot on the central nod라고 했다는 거는 발을 이제 저기다 걸터가지고 mount the thorax. mount 하면 이제 올라타다 라는 뜻이잖아요. 등 쪽에 올라타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탈 때도 안장에다가 발을 딱 걸쳐가지고 등에 올라타잖아요. 그런 식으로 타면 된다 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스캇은
개미들과 함께 탈출을 하게 되고요. 어지러움증을 느꼈어요. 네, 여기서는 한 문장만 보고 가실게요. I'm getting a little lightheaded. 아, 머리가 좀 어지러운데요. I need a snooze button 이라고 나왔습니다. snooze라는 것이 원래 잠깐 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snooze button 이라는 거, 아, 나 좀 더 잘래? 하는 버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I need a snooze button 이라는 걸 해석하실 때 좀 더 자야겠어 이런 표현인데 hit me in 5 minutes. 5분 후에 깨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네, 절대절명의 상황에서도 위트를 잃지 않는 그런 주인공의 성격을 보실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낯선 집에서 깨어나게 됐죠. Hello, have you been standing there watching me sleep this whole time? 내가 자는 거 내내 보고 거기 서 있었어요? Because the last time you're here, you stole something. 왜냐하면 너 저번에 여기 왔을 때 뭐 훔쳐갔잖아. 네, 도둑놈이니까 지켜보고 있어야죠. Dr. Pim's waiting for you downstairs. 아래층에서 닥터 핌이 너 기다리고 있어. 네, 아직도 데디가 아닙니다. 닥터 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I assume that you've already met my daughter Hope. 내 딸 호프는 만나봤겠고. I did. She's great. 아, 예, 만나봤죠. 여기서 행크가 이실직고를 하죠. I go to all this effort to let you steal my suit. And then Hope has you arrested. 그러니까 일부러 네가 내 수트를 훔치도록 작전을 짠 거고. I was very impressed with how you managed to get past my security system. Freezing the metal was particularly clever. 아, 내 보안장치를 통과하다니 감동받아서 그 철문을 얼려버릴 줄이야. 정말 똑똑하구만. Scott, I've been watching you for a while. Ever since you robbed Vista Corp. 네가 비스타 털 때부터 난 너를 지켜봤어. Vista's security system is one of the most advanced in the business. It's supposed to be unbeatable. But you beat it. Vista의 보안 시스템은 이 업계에서도 최고로 알려져 있는데. 아, 그거 깨지면 안 되는 건데 네가 깨버렸잖아. 아, 영감탱이 말 네, 그러더니 신기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개미들이 각설탕을 커피에다 넣어주고 있죠. I use electromagnetic waves to stimulate their olfactory nerve center. I speak to them. I can go anywhere, hear anything, and see everything. 네, 전문 용어가 막 나오죠. Electromagnetic wave. 네, 그러니까 전자파를 말하는 거고요. Olfactory nerve center라는 건 후각 중추신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장을 이용해서 개미의 후각 신경을 자극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개미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들을 수 있고 무엇이든 볼 수 있다. 개미한테 막 카메라도 장착해놓고 뭐 그랬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호프가 태클을 걸죠. And still know absolutely nothing. 근데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죠. 자기가 지금 앤트맨 하면 되는데 자기한테 수트 주면 되는데 괜히 이상한 애 데려와가지고 적임자라고 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헹크가 스캇을 지하로 데리고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줍니다. 요약하자면 40년 전에 원자 간의 그런 상대 거리를 바꾸는 공식을 만들었는데 그걸로 이제 수트를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위험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그걸 감춘 거예요. 그러고서 스위치 기어스 목적을 바꿔서 핌테크라는 회사를 세우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영화에서는 프로듀지라고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는데 코믹스에서는 E에다가 지금 위에 점이 찍혀 있잖아요. 그죠? 프랑스어라는 뜻이에요. 퍼트지라고 읽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대런을 조수로 이제 제자로 키웠는데 아주 똑똑한 친구였고요. 핌 입자에 대한 소문을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는 그걸 다시 만들어내는데 집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이 핌 입자를 노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리고 화면에 미첼 칼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쉴드 그 전직 방어 담당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Toppling Governments 하면 이제 정부를 뒤집어버리는 반정부 단체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 think our first move should be calling the Avengers. 아, 우리 그러면 어벤져스 먼저 불러야죠. This is not some cute technology like the Iron Man suit. This could change the texture of reality. 이거 아이언맨 수트처럼 그렇게 귀여운 기술 아니다. 현실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I need somebody. 난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침투를 막기 위해 디자인드 된 장소에 infiltrate,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필요하다. 그러니까 도둑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고의 설득 끝에 스캇은 앤트맨이 되기 위한 훈련에 돌입하게 됩니다. 열쇠구멍을 통과하는 훈련도 하고요. 호프하고 1대1 맞다이도 뜨고요. 기술적인 연구도 하고 Wait a minute, I know this guy. I'm gonna call him Anthony. 네, Anthony라는 이름에다가 Ant-thony 해가지고 개미 이름도 지어주고요. 그러다가 헹크가 이제 1대 와스프, 즉 호프의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썰을 풀기 시작합니다. Your mother convinced me to let her join me on my missions. 니네 엄마가 내 미션에 꼭 참가하겠다고 설득했지. They called her the wasp. They는 뭐 쉴드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되겠죠. 엄마를 wasp라고 불렀고요. And there's not a day that goes by that I don't regret having said yes. 내가 yes라고 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흘러가는 날이 없었다. 그러니까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어느 날 작전 도중에 헹크의 레귤레이터가 고장이 나게 되고 그래서 wasp가 대신해서 아주 작아진 채로 미사일 폭발을 막고 퀀텀 렐름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Your mom died a hero. 너희 엄마는 영웅으로서 죽었단다. And I spent the next 10 years trying
trying to learn all I could about the quantum realm. 그 후로 10년간 퀀텀 렐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모두 배우려고 노력하면서 지냈지. But all I learned was we know nothing.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거라곤 빙산의 일각도 안 되더구나. You are trying to bring her back. 엄마를 구해오기 위해 노력하고 계셨군요. It's not your fault. She made her choice.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가 선택한 거잖아요. But why didn't you tell me that sooner? 근데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으셨어요? I was trying to protect you. 난 널 보호하려고 했단다. I lost your mother. 너의 엄마를 잃고선 I didn't mean to lose you too. 너도 잃을 순 없었어. 네, 이렇게 호프와 행크의 관계는 호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대런의 작전을 방해하기 위해서 신호 교란기가 필요했는데요. 그게 스타크의 창고에 보관이 돼 있었죠. 그래서 침투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맙소사, 예전에 그 허름했던 창고가 이제 어벤져스의 기지로 쓰이고 있었죠. Okay guys, that's all for today. If you want to watch my next clip, The Ant-Man and the Wasp Prelude, and play English with Marvel Comics, press the subscribe button. See ya!